맛이 적절하게 조화롭다고 해야 되나? 뭐 회냉면이나 이런 거는 좀 맵고 이런 맛이 있는데 깨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텁텁한 맛도 있어서 명태 맛이 좀 괜찮네요.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명태회 막국수를 빛내줄 특별한 조연도 있다는 사실. 보쌈인가요? 바로 막국수와 아... 찰떡캠이 뽐낸 수육입니다. 부드러운 수육에 명태회 무침, 마지막으로 매콤달콤 감칠맛 휘감은 면발까지 국보급 조화를 선보여 주시니 이 조합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허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새빨간 양념 막국수에 대적할 하얀색 막국수의 등장. 도대체 누구냐 넌? 들깨 막국수 3개랑 수액 하나 줄게. 물과 비빔이 장악하던 막국수계의 판도를 뒤바꿨다는 두 번째 메뉴, 바로 들기름 막국수 되시겠습니다. 궁금해요. 그러고 보니 들깨? 들기름 막국수. 들기름 막국수 제일 인기가 많군요. 연매출 40억 신화의 주역 나야나 나야나. 하루 최고 판매량 1,500그릇, 전국 미식가들 집결시킨다는 넘버원 메뉴 들기름 막국수. 와 이거 진짜 먹어보세요. 메밀면의 구수함과 들기름의 고소함으로 대동단결했으니 내가 바로 고소함의 왕으로소이다. 한 입 먹는 순간 입맛 무장 해제. 압도적인 고소함에 한 번 반하고 독보적인 풍미에 한 번 더 반한다는데요. 이런 맛을 처음 먹었어요. 국물이 그냥 냉면 국물이 있거나 비빔 국물이 있거나 그런 건데 들기름을 처음 먹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들깨 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막국수에 비해 조금 밍밍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진로 하나랑 감칠맛이 싹 올라오는데 싱겁지 않고 고소한 맛이 있어요. 들깨 특유의 약간 간이 돼 있는 고소함?